모든 모임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쓸 텐데 셀 식구들과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로 해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소통한 우리 셀 식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로 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권면할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 중기 한 임금이 은밀하게 이조판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와 그런지 기운도 없고 밤이 무서워. 이 말을 들은 눈치 빠른 이조판서의 머리에 뭔가 번쩍하는 기능이 있어 강원 목사에게 급히 파발을 띄웠습니다. 임금님이 기력이 쇠하시니 해구신 두 개를 구해서 한 달 이내로 보내거라. 강원 목사는 머리에 불이 번쩍 나 양양 군수에게 임금님이 기력이 쇠하니 해구신 세 개를 구해서 20일 이내로 보내거라. 양양 군수는 다시 속초 현감에게 임금님이 기력이 쇠하시니 해구신 네 개를 구해서 15일 이내로 보내거라. 속초 현감 엉덩이에 불이 붙어 물개잡이 어부를 불러놓고 임금님이 기력이 쇠하시니 빨리 물개를 잡아 해구신 다섯 개를 10일 내에 가져오지 못하면 네 목을 날려버리겠다. 그때는 겨울이라 속초항이 자주 얼었다는데 먼 바다에서 물개를 잡아 해구신을 바치라니 바다에 나간 어부는 해구를 싸매고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꿍꿍대고 있는데 문병한 친구가 함께 고민을 하다가 야 이렇게 죽느니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하며 묘안을 생각해놨는데 그리고 어부는 친구와 함께 물개가 아닌 그냥 개에 그것을 다섯 개를 구해가지고 하나는 금박지에 정성스럽게 싸고 나머지 네 개는 은박지에 싸 속초 영감에게 올리면서 바다가 얼어붙어 물개는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하고 나머지 네 개는 개 거식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속초 영감은 이것을 받아 모두 풀어 비교해보니까 다섯 개 모두 진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으니까 진짜라는 금박지 싼 것은 지가 처먹고 나머지 중 한 개는 다시 금박지로 싸고 세 개는 은박지로 사서 양양 군수에게 올렸습니다. 양양 군수 이놈 또한 금박지에 쌓인 것을 지가 처먹고 나머지 중 한 개는 다시 금박지로 싸고 두 개는 은박지로 사서 강원 목사에게 보냈고 강원 목사 또한 금박지에 쌓인 것은 지가 하나 처먹고 나머지 중 한 개는 금박지로 옮겨 싸고 한 개는 은박지로 싸서 이조 판서에게 보냈는데 이조 판서도 똑같은 놈이라 금박지에 쌓인 것은 지가 처먹고 나머지를 금박지에 옮겨 싸 임금님께 바쳤는데 예로부터 병은 말에 달린 거고 마음에 달린 거고 정력 또한 맘먹기라 구할인지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임금님이 그걸 먹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싹 건강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기쁜 마음에 임금님이 이조 판서를 불러 영을 내립니다. 수고했다. 이 판을 준 약으로 이 판이 준 약으로 회춘이 되었으니 준날 고생한 어부를 대궐로 들게 하라. 마침 며칠 걸려 한양의 대궐에 도착한 어부는 임금님으로부터 치아를 받고 하사품도 잔뜩 받아가지고 대궐을 나서 한참을 걸어 남산 언덕에 오르더니 대궐 쪽을 향해서 이 어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는 말 에라이 개 거시기도 구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까불고 있냐 그리고 속초로 돌아갔답니다. 기왕에 웃은 김에 한번 크게 한 10초 동안 더 웃어봅시다. 요새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좀 빼먹었나 봐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귀, 거짓, 욕심, 살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공경,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영생.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까?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따져봤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편에 있으면 1등인데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 편에 있으면 2등이고 주님 전에 나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3등이고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 편에 서 있으면은 4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꼭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편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나와 앉아있지만 주님 편이 아닌 마귀 편인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 있는데 그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가롯 유다였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았는데 주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은 주님 편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넓은 우주, 이 넓은 세상 속에는 별별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과 진실만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거짓과 진실이 있다. 시작. 누가 말을 하든 아니면 행동을 하든 아니면 선물을 하든 뭘 하든 꼭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배후에는 그냥 거짓이 아니고 마귀가 있고 그 진실의 배후에는 그냥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의 아비 근원은 바로 마귀이고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렇게 어려운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런데 참 말씀이 희한합니다. 세상에 예외 없는 법이 없다 하는 말처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불의를 거짓말로 보았을 때 모든 거짓말이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짓말도 있다. 그런 거짓말을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잉? 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하면 심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저도 지옥 가야 되게 생겼거든. 저는 밥을 안 먹고 안 먹었다고 얘기한 적이 집사람한테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식사하셨죠? 네. 안 먹었어도 먹었고 먹어도 먹었고 왜? 힘들 일 생각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먹으면 안 먹은 거고 안 먹으면 먹은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그냥 해본 소리라고 그럽니다. 예, 진짜는 제발 좀 먹을 것 좀 많이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할 때 주의 종들은 통통이 살이 쪄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매장님들, 교구 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살이 빠지지를 않아요. 왜? 계속 먹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거짓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은 본질이고 거짓말은 현상인데 진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본질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현상인데
말을 바꾸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니 거짓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니 진리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리고는 죽게 되죠 그런데 탕자를 보십시오 사실 잘못으로만 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탕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헌 사람이고 탕자는 아버지 돈 갖다가 다 까먹은 놈이고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낫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탕자는 아버지 돈 다 허랑방탕 허비한 사람인데 결과는 왜 그렇게 반대로 차이가 날까? 보세요. 당자를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이 당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당자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잘못은 했지만 당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 그런데 아나삽비라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지금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거짓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냐 못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탕자에게는 진실한 회개와 진실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보다 성령을 속이는 거짓이 있고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는 과연 누가 가득합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에덴은 진실이 있는 곳이고 죄악된 사상은 거짓이 난무한 곳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 속에 아주 재미있는 그분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사업을 했대요.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고 마지막 다 때려치고 정리하고 목회자로 길을 돌아설 때 내뱉은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상 순 거짓말이다. 세상은 순 거짓말이다. 그게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시작. 물론 거짓말만 있겠냐마는 그분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만둘 때 세상은 순 거짓말이 그 좀 그걸 뒷받침해 주는 노래도 하나 있어 노래도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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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사랑도 거짓말 심지어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 자기들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온통 세상은 거짓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경우입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이 얘기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두 가지가 지금 틀리고 있는데 첫째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지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 말을 태양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 정신 나간 사람. 내가 언제 떴다 저 나는 가만히 내 지가 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지가 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해가 떴다 진다고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옳지, 시작. 다 이길 줄 알고 재판을 했는데 왜 그 재판이 지는 줄 아세요? 상대편의 말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수용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게 참 끝없는 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부단히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느끼고 또 느끼고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살아가니 딱 맞을 만도 한데도 지금도 안 맞아요. 지금도. 예. 그래가지고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아, 계속 맞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참 목사 둘이 맞추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집사들이 어떻게 맞추고 사나 나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참 여러분 훌륭해. 예, 목사도 힘든데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아니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누구 중심적인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입장 차이 때문에 입장 차이, 입장 차이, 예, 입장 차이. 그냥 집사람은 뺑 일이 내 앞으로만 떨어지냐고. 뺑 일이 내 앞으로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뭐 힘들면 좀 하지 말어. 하지 말라는 말만 온다고 일이 안 되냐.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 말이라도 참 고마워 이러면 이제 이게 되는데 하지 말라는 말로 말, 일이 없어지냐 이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요. 힘들어.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계속 또 맞췄어. 계속 이렇게. 두 번째 해는 동에서 떠로 서로 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왜 틀리는 줄 아세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틀립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 태양도 저 달도 다 사라질 날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에 가득 찰 때가 오면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말짱 거짓말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 내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이 틀린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좀 한번 하고 살아가세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옳지, 시작. 제발.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옳지, 시작. 그러면 틀리지 않는 것, 거짓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 너! 사람은 아닙니다. 왜?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인간의 판단이 무슨 진리며 옳은 것이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보니까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영원 불변한 진리가 하나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그게 과학입니까? 제가 과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 과학이라고 과학자인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무슨 과학이
귀신만도 붙여. 무슨 과학자가 무당만도 못하냐 이거요. 나는 무당 속에 있는 귀신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는데 무슨 과학자가 귀신도 아는 그것을 몰라.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과학자가 그거를 몰라? 이게 말이 돼? 과학자가 귀신보다 무식한 거잖아. 지금 저 표현상. 귀신도 아는 하나님을 과학자가 몰라요? 과학자가 귀신보다 더 무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교과서에 진화론은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볼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의 형성은 대폭발과 더불어 진화론적으로 됐다는 진화론의 학설도 있고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설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니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옳은 것이지. 아니 진화론만 가르치고 정답인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요? 안 듣는 거요? 아니 과학이 아닌 건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설도 있다는 얘기는 가르쳐 줘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저것이야말로 진짜 답이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아예 그건 쏙 빼버리고 진화론이 그게 무슨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이 원숭이요? 에? 그게 과학으로 말이 돼? 그럼 원숭이가 한방에 사람 된 건 아니지? 진화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중간쯤 오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지. 그게 어디 있어? 그럼 이제 원숭이는 사람이 돼서 원숭이는 없어져야지. 왜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로 있고 사람은 그대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겁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세 번째,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진짜 죽어봐야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 네 번째, 일본의 역사책 북한의 김일성 전집이 그게 책입니까? 순 거짓말이.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세요, 그런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 속에 진실은요 그 사람이 잘한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못 듣기여서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니네 땅 되냐? 된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예. 아니 도둑질해서 자기 소유를 삼은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쳐. 김일성 전집을 읽어보면 그걸 또 믿어요? 그 속은 거짓말을 그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예? 과테말라에 한 선교사님이 내게 너무 흥분해갖고 얘기해요. 과테말라는 나라가 이게 질서와 치안이 엉망입니다. 세상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교인이 늦었어 예배 어찌 늦었어 그랬더니요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돈 다 내놔 해가지고 털리고 오느라고 늦었대. 엉망이에요.
나라가 질서가 치안이 엉망이요. 권총 하나 사면요 수류탄은 서비스로 준대요. 엉망이요 애들이. 그런데 그 엉망인 중에서도 아주 엉망인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애들이 다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 과테말라 정부에서 그걸 알고요. 지금 그 선교사님한테 어떤 의뢰가 왔냐? 이 교육을 과테말라 어린이 전체에게 시켜주세요. 의뢰가 왔대요. 왜? 박수, 박수, 그래, 박수. 전 마약으로, 거짓말로, 살인으로, 범죄로 살던 애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과테말라 전체를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과테말라만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일본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북한이 해야 할 일. 북한 어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빛이 들어가 보세요. 대번에 좋아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응. 두 번째, 이 온 우주에 세상 안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는 빛이요 악은 어두움이라. 시작. 네, 완전히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상식이 몇 가지인데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니까 어두움이 오는 것이지 무슨 어두움이 강해서 빛을 이겨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떠나니까 어두움이 오는 것이지 어두움이 세서 빛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시작. 하여튼 여러분은 뭐 세상 만고 펴는 건 그만이요. 그냥 신경 쓸 것이 없어. 신경 쓸 것이. 네. 그냥 빛이 오든지 뭐 어두움이 오든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지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아주 뭐 세상 뭐 사드가 성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요. 알아서 그냥 세상 변하기는 그만이요. 네. 아니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꼭 좋은 것도 아니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는 것이지 병이 세서 병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창조 원리가 어떻게 병을 저항력보다 세게 만들었겠어요? 저항력이 세고 병이 약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병이 센 게 아니라 저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자. 아, 피곤하면 자면 되는 걸 그냥 피곤을 물리치고 또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지. 왜?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가 센 게 아니오. 한참 때요. 에? 뭘 먹어도 막 팍팍 삭어버린다고 그래요. 막 쇳가루를 먹어도 삭는다고. 좀 뻥 같아요. 내가 들어봐도. 에? 쇳가루가 삭진 않는데 하여튼 뭐 자신감이 그래. 막 뭘 먹더니 막 팍팍 그냥 삭어버린다고. 근데 이 위장에 앉으면 그냥 죽 먹고 채였대야. 그러니까 죽이 채울 일이냐고 그게. 그러나 이 위장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죽 먹고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저항력이나 신경 쓰세요. 할렐루야. 뭘까 이거. 아유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축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울 때 해? 뭔 상관이요. 더우나 추우나 그냥 뛰는 거지. 아니 그러면 찜질방 그 막 그 더운 데는 왜 들어가?
에? 그렇잖아. 그 더운 데를 왜 들어 막 그 화덕 속에 막 그 뭐 하는 짓이요? 그 보세요. 그게 더운 게 뭔 상관이요? 그냥 뛰는 거요. 그냥 뛰는 거요. 할렐루야. 어.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내 말이 참 힘이 있어. 그지? 그 못 느끼겠어요? 더워도 뛰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낫잖아. 그지?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 내 말에 힘이 있구나. 그거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왜? 축구만 하면 뭐 남은 지 못 할 거 없어. 아니, 이 땡볕 때 나가 뛰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살살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해요? 에? 안 그래? 아니, 설교가 힘들어? 그러면 뭐가 쉽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이라도 해. 계속이라도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오지. 그러니까 뭐 저녁 때까지는 못 오겠어. 그냥 가서 물 한 잔 먹고 또 와서 얘기하고 물 한 잔 먹고 또 와서 얘기하고 그냥 계속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래서 내가 끝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부도가 그렇습니다. 뭐 벌어대는 돈이 약해서 부도가 나는 거지 뭐 빚이 많아서 부도 나는 건 아니에요. 빚 많아서 부도 나면 모든 대기업은 다 부도 나야 됩니다. 부채율이 200%가 넘어가니 다 부도나야죠. 그런데 그들은 왜 갑니까? 벌어대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산이 마귀에게서 지는 것이지 무슨 마귀가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지는 존재지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해보는 존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요. 네 번째, 이 온 우주는 딱 두 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나는 믿고 당신은 안 믿으면 누가 옳은가? 당연히 믿는 내가 옳지. 에이, 목사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억지입니까? 보세요. 나도 안 믿었다가 믿었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과 마귀가 없는 줄 안 믿고 살다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도 계속 없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없는 것만 알고 있고 나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만 아는 당신과 둘을 아는 나를 붙이면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때가 있었어. 그러나 당신은 나 같은 때가 없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도 없다고 할 때가 있었어. 너도 없다고 할 때가 있었어. 나는 있다고 이제 믿어.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는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는 거지. 허허이. 너는 없다는 것만 알고 살고 있고 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살고 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살고 있고 두 개를 보니까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너는 한 개만 있고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네 말이 틀린 거고. 누누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세요?
인간의 삶은 80년, 90년 살지만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죽고 난 사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보세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알면서 왜 영혼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모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런데도 지옥이 없다고 안 믿는 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래도 몸이 없고 몸은 있고 영혼은 없다고 믿을 거며 감옥은 있고 지옥은 없다고 믿을 거요? 저래도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그냥 몸만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인간이 그냥 짐승과 똑같나요? 그게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고 끝인데 재산은 왜 그렇게 챙기십니까? 죽으면 끝났고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토록 재산은 챙깁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야, 너 시집가면 시집귀신 되라는 말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해보는 겁니까? 그러면 귀신이 없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자, 이제 나의 삶을 돌아다 보십시다. 내 삶이 진실한가? 거짓됐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진실합니까? 거짓됩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적어도 잘못은 했지만 진실은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볍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막 튀어나간대. 튀어나가 막 집에서 구속받고 있다가 막 튀어나간대. 튀어나가다 보면 꼭 친구 중에 못된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어디로 인도하냐? 춤추는 대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자기는 명색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걔가 그냥 놔둬야 되는데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남녀가 붙들고 흔들어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앉은 어떤 멋있게 생긴 말수꾼 신사가 오더니 사모님 한번 추실까요? 하고 저는 춤 못 추는데 아, 괜찮습니다. 딱 해서 그냥 줘봤어. 별것도 아니요. 그냥 줘봤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생전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던 신랑이 그날따라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보. 다 나가서 춤추고 왔어 이렇게 그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얻어 터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얻어 터지는데 가정은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아 어디 갔다 와 구역예배 드리고 와 구역예배 그러면 얻어 터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가정은 깨집니다. 그게 거짓과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빛 가운데 사는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가. 참 나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또 좋아하는 크리스찬 가운데 김정택 장로님 있습니다. 이분이 가수 작곡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즉 SBS 악단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모를 때 지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그 어두움이 날이 샜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이야 노래만 들어봐도 빛의 노래인지 어두움의 노래인지.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오늘 내 삶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부탁드립니다. 꼭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주여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어두움과 거짓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이 빛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어두움과 거짓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